이렇게 여야가 끝까지 한 표를 호소하는 건 좀처럼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격전지들이 전국에 즐비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살얼음판 승부가 예고된 곳들은 인접 지역의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석 이상의 의미가 있죠. 조희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마이크와 유세 차량을 쓸 수 있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 여야 대표는 모두 서울 용산구로 달려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온 신정치 1번지이자 한강벨트의 한복판입니다. 4년 만에 다시 맞붙은 여야 거대 정당들의 두 후보는 안개 속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입틀막으로 인해서 말을 못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 안에서 묶여있던 남산 고도 제한도 풀려지고 있고 재개발 재건축 그동안 묶여있던 것들도 제대로 풀려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민주당의 난공불락이었던 수영구가 관심 지역구로 떠올랐습니다.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여당 후보가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고 저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야 되는 임무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좀 많이 많이 말씀해 주시고 긴급 투입된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도 끝내 실패했습니다. 스스로 당을 위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대명분이 있다고 강조했던 목소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상 밖 팽팽한 3자 구도가 지속됐고 민주당 후보의 어부지리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은 국민의힘이라면 죽은 사람마저 당선시키는 곳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부산은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중원에 맞수로 자리 잡은 정진석, 박수현 두 후보의 격전지인 충남 공주부여 청량도 판세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민주당 박 후보가 이명박 정부 정무수석이었던 국민의힘 정 후보를 상대로 세 번째 도전에 나섭니다. 여야 두 정당이 서로 탈환 가능성을 장담하는 서울의 지역구들도 관심입니다. 먼저 양천갑에선 한동훈 위원장의 측근 구자룡 비대위원이 현역인 민주당 황희 후보를 상대로 역전극을 노립니다. 우리가 왜 피해를 봐야 합니까? 지난 8년 전 바뀐 게 있습니까? 공약이 맨날 똑같지 않습니까?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 정부 2년간 지금까지 우리가 견뎌왔습니다. 이런 민주주의 대한민국 3년 동안은 보수 텃밭인 강남을 해선 민주당이 의사 출신의 영입 인재를 투입해 국민 추천으로 공천된 국민의힘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다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미국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최대 70억 달러, 약 9조 원가량 받을 거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쟁 기업인 인텔과 대만 TSMC는 이미 미국에 거액을 투자하면서 역시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게 됐는데요. 반도체 기업들의 공격적인 미국 투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무부가 다음 주 삼성전자에 60에서 7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인텔과 대만 기업인 TSMC에 각각 85억 달러, 66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삼성이 받게 될 보조금 규모는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가 운영 중인 칩스법에 따른 조치인데 자국 내 반도체 시설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2년 제정됐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비용 170억 달러를 포함해 기존의 두 배가량인 44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이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주요 고객들이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미국의 공장을 조금이라도 더 확장을 할 움직임을 보일 테고 앞서 66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한 TSMC도 미국 투자금을 기존 4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증액하고 애리조나주에 오는 2030년까지 세 번째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AI에 사용되는 반도체인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 시장 1위인 SK하이닉스도 최근 미국 인디애나주에 HBM 전용 공장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총 5조 2천억 원가량을 투자할 예정인데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신청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AI에 사용될 AI 반도체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 선점과 투자 비용 절감을 위한 미국 시장 투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오상현입니다. 건설업계 4월 위기설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정부는 공공주택 공사비도 현실에 맞게 올려주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실제로 최근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착공한 인천 계양지구 사업비가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당장 공공주택 분양가마저 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인 인천 계양의 공공주택 용지입니다. 지난달 착공에 들어가면서 중장비가 투입돼 공사가 한창입니다. A2블록에서 공공분양 747가구, A3블록에서 신혼희망타운 538가구 등 도합 1285가구를 짓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사전 청약을 마쳤는데 84제곱미터의 추정 분양가가 4억 9,400만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전 청약 당시보다 1,169억 원, 평균 26% 인상된 총 사업비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비가 그대로 분양가로 전가되면 오는 9월 본 청약 때 가구당 수천만 원 이상 추가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전 청약을 통해서 예비 청약을 했던 분양자 입장에서는 본 청약가의 가격 격차가 커지는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높아진 가격에 청약을 포기하게 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2기 신도시인 파주운정 A22블록의 경우 사전 청약 때보다 사업비는 6% 올랐지만 확정 분양가는 10% 가까이 인상됐습니다. 인천 계양지구의 경우 사전 청약 당시인 2021년과 달리 집값이 떨어져 오히려 공공분양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공사비가 올랐다고 곧바로 분양가가 인상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분양가 심의의 기준이 되는 표준형 건축비 등이 인상된 만큼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분양가를 동결해 LH가 계속 손해를 보면 3기 신도시 17만 가구의 지속적 공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지난 2월 기준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0% 오른 상황. 여기에 3기 신도시 사업비 증가가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한 20대 남성이 편의점에서 여성 직원을 폭행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 남성은 짧은 머리의 직원에게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면서 무차별 폭행을 했고 피해자는 한쪽 청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1심 판결이 있었는데 법원이 이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로 보지 않고 남성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섭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여성에게 시비를 걸더니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어버립니다. 짧은 머리의 여성에게 페미니스트라 부르며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말리던 50대 남성에게도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고 여성은 한쪽 귀 청력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열린 1심에서 법원은 초범에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검찰 구형보다 2년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사건 당시 남성이 다른 범행 동기 없이 단지 페미니스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폭행한 건데 혐오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고향에 맞게 5년을 꽉 채우지 못한 점도 아쉽다고 생각하고 또 무엇보다 판결을 내리면서 여성 혐오 범죄나 여성 증오 범죄라는 단어가 빠진 것에 굉장히 아쉬움이 듭니다. 여성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의 원인은 정신장애가 아니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여성에 대한 혐오라며 피해자와 함께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양주시의 한 터널 안에서 달리던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터널 안에 차오르는 상황이었는데 때마침 근처를 지나던 한 운전자가 현장으로 뛰어들어서 초기 진화에 나섰습니다.
덕분에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오늘 비번이었던 현직 소방관이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터널 안에 시뻘건 불길에 휩싸인 SUV가 멈춰 서 있습니다. 맹렬하게 타오르는 화염 옆에서 한 남성이 소화기를 뿌립니다. 그러더니 터널 벽에 설치된 소화전으로 재빨리 달려가 능숙한 솜씨로 호스를 꺼내 진압에 나섭니다. 현장에 도착한 고속도로 순찰대원들도 남성을 거듭니다. 화재 진압에 나선 남성, 알고 보니 차량 주인이 아닌 현직 소방관이었습니다. 쉬는 날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가 우연히 불이 난 차를 보고 뛰어든 겁니다. 초기에는 발견 즉시 그 소화기를 사용을 하면은 어느 정도 다 진압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이 항상 갖고 다녔어요. 초동대처가 빨랐던 덕분에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진입차단막을 내려 약 1시간가량 차량의 터널 진입을 막고 재연시설을 틀어 연기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를 통해 대형 화재 위기를 넘겼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발생하는 그 연기 때문에 사고 피해가 되게 커지거든요. 좀 위험하더라도 지금 화재 진압이 먼저 빨리 돼야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소방당국은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